이번에는 하늘건강국 카페에 제가 폐지업을 많이 하는 공으로 하는 방법을 올리다 보니까 여러가지 질문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질문별로 지금 자주 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별로 제가 그거를 올리겠습니다. 혹시 그 폐지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혹시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신 분이 있다면은 이거는 보지 마시고 하늘건강국 카페 가시면 폐지압 하는 방법이나 다양한 걸 먼저 보시고 나서 아마 이걸 봐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은 제일 처음에 가장 많이 오는 질문이 폐지압이 어디에 좋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폐지압은요, 다른 어떤 제가 아는 모든 방법보다 기혈순환에 가장 좋습니다. 특히 기순환이죠. 동양에서 말하는 뭐가 기가 가다 막혀서 내가 합병을 입었어. 그럴 때 가장 좋다는 거죠. 이럴 때는 바로 그날 효과를 볼 겁니다. 어떤 때냐면요, 제가 옛날에 아는 고객 중에 밤에 가다가 차에서 내리는데 강도를 당할 뻔했대요. 차에서 끌려갈 뻔했. 그러다가 감지로에서 끌려가지 않고요, 강도는 이제 그 저항이 너무 심하니까 도망을 갔겠죠. 그런 후에 그 사람이 그 다음 며칠 동안에 제한테 오기 전까지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다음에 어두운데 혼자 이렇게 있는데, 컴컴한 데 있는데 가면은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가지고 합병이 걸렸죠. 놀래가지고요. 그랬을 때 그거를 배제압을요, 정확하게 하가에 쌓인 거예요. 막힌 거예요. 그거는, 그 원인은 꽉 막혀요. 그러면 그것이 몸에 반응이 나타나서 그렇게 오는데, 그럴 때 배제압을 해주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대로 풀리시잖아요. 그때 한방에 쌓였던 기가요, 막힌 기는, 보이지 않는 기가 막힌다고요. 그걸 뚫을 때 배제압이 가장 강력하죠. 그러니까 얘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쌓였던, 갑자기 몸에 변화가 내가 일어났어. 예? 정신적인 특히 스트레스나 충격이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요. 아니면 내가 어디 타박상을 엄청나게 크게 당했어요. 뭔가를 이쪽 가슴 쪽이나. 그래서 그걸 뚫고 싶어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막 갈비뼈가 아파. 뚫고 싶어. 의리 쌓인대요. 막 병원에 가면은. 그럴 때도 똑같이 배를 내서 뚫어주면 의리 안 쌓이겠죠. 그때 쌓인 거라서 그럴 때 좋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가 이 사이트를 하면서 안면응조 사이트, 다음에 안면응조 사이트에 제 첫 화면에 링크 걸어놓은 주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은 안면응조 걸린 사람들이 배제압을 하면서 효과를 다 봐가지고 지금 거의 뭐 배제압을 해가지고 유일하게 낫는 방법이 안면응조를 좀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배제압이다. 그래가지고 거의 배제압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했던 계기가 어떤 한 사람이 제가 글을 올려놨는데,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연속해서 지금 80일째, 90일째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믿고는 처음에. 그러더만 그 사람이 다 났어요. 자기가 안면응조가 없대요. 그렇게 별 방법을 다 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수성화강이 안 돼가지고 열이 뜨거운 게 열 위에 있고 찬 기는 아래에 있고 이런 몸의 변화로 인해서 그런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이 많아서 안면응조 항상 벌겠는데, 배제압을 하면서 몸 전체에 기가 잘 통하면서 열의 균형이 맞죠. 열이 전 몸 전체를 골고루 퍼지다 보니까 이렇게 안 올라오고, 그리고 합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생겼던 부분이든지 그런 모든 것이 다 나아진 거고, 그 다음에 경련기라고 얼굴이 항상 달아오르고 뭐가 차만 먹든지 이래도 얼굴이 달아오른다든지, 예, 그런 부신 분도 제가 보기에 배제압을 해보시면요, 얼굴에 달아오른다든지 이런 느낌도 없을 거고, 뭐 뒷골이 땡겨서 달아오른다든지 하여튼 여러가지 방법에서 그 아마 제가 보기에 일단 기회를 뚫는 데는 가장 좋습니다. 그 다른 여러가지 어떤 방법보다, 예, 가장 좋으면 특히 강력하게 하면 할수록, 아프게 배제압을 하면 할수록 더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다음 질문이, 침범부항 사열보다 배제압이 좋은가요? 뭐 이래가지고 질문이에요. 위하고 거의 비슷한데 침턴 부항 사이나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다 기혈을 뚫는 방법이에요. 근데 기혈을 뚫는데 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대침 있죠. 아시는 분, 맞아보신 분, 옛날 사람들 맞아봤을 건데, 보호자가 와서 침을 맞으면요, 대침을 맞으면은 환자는 못 가요. 그래서 업고 가야 돼요. 그래서 꼭 보호자를 데리고 와서 옛날에 대침을 맞은 적이 저는 들었거든요. 저는 맞아보지도 못했어요. 요즘 그런 데가 없죠. 한의사들도 안 해주고, 그렇게 잘하던 사람은 요즘 고소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해주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하든지, 뜸도 막 살을 태워가지고 하는요, 옛날에 그 허준 그 드라마에서
바니가 있다 해서 막 배에다가 치지죠. 직접 불을 내가지고 막 배에 침물을 일으키고 그 정도로 강력하게 한다든지 그럴 때가 제가 지금 말하는 공지압에 아마 효과하고 거의 같을 거라고 봅니다. 강력합니다. 직접 하는 거 말고요. 사람이 앉혀주는 방법이 강력하고요. 그거 보시면 제가 손으로 제가 직접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제가 직접 누구나 하는 경우가 더 강력하겠죠. 그렇게 해서 강력한 마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혈을 더 강하게 뚫어주기 때문에 제가 배지압이 좋다는 거고 특히 이 중에서 침이나 사열이나 이런 경우에는요 몸을 기운을 빼요. 그래서 기운이 약한 사람은 이 방법을 택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기운이 없는 경우에는 기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을 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가장 안정적으로 몸에 기운도 하나도 빼지 않으면서 도리어 기운을 얻으면서 좀 몸이 좋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가장 편하고 돈이 더 안 되는 방법이 제가 공부하는 배지압입니다. 그리고 언제 얼마나 하면 좋은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언제라는 부분은 배를 일단 하면은 특히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되고 있으면요 배지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속이 비릴 때 하는 게 가장 편하겠죠. 속이 비릴 때. 그런데 단 내가 먹고 얹혔어요. 그럼 속이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얹혔다는 게 기가 막혔잖아요. 그때는 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꼭 정해진 건 없는데 불편할 때는 그걸 뚫기 위해서 하셔야 돼요. 얹혔을 때는. 그런데 내가 얹힌 것도 아니고 보편적으로 쉽게 편하게 좀 제대로 하시고 싶다면은 속이 비었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 한다든지 저녁에 속이 좀 비었고 한 6시나 7시에 밥을 먹고 한 10시나 11시나 좀 속이 비었을 때 예, 천천히 해주는 게 낫고요. 그 얼마나 하면 좋은가요? 이거는 제가 요 앞에서 항상 이야기하듯이 배지압이라는 거는 경락은 기회를 뚫는 거는 한 자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눌리면은 그게 더 강력해지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자기 시간이 허락되는 한 그리고 몸이 약한 때는 명인반응으로 몸살이 나니까 자기 몸이 견뎌줄 수 있는 동안만 최대한 길게 오랫동안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